우리 플로 생일 축하한다! 호호호호! 이건 우리 플로를 위한 초코케이크! 엄마가 만들었단다! 와! 엄마 아빠 최고! 와! 오늘 플로의 세 번째 생일이구나! 정말 축하해! 근데 어쩌지? 유라가 깜빡하고 선물을 안 가져왔어. 괜찮아요, 유라 누나. 대신 플로랑 하루 종일 같이 놀아주면 안 돼요? 뭐? 놀아? 플로랑? 오늘은 플로 생일이니까 그게 플로 소원이라면 문제 없지. 사실 유라도 플로랑 놀고 싶었다고. 우와, 놀아주는 거예요? 신난다! 플로는 좋겠네. 유라 누나가 놀아주고. 그래, 뭐하고 놀 거니? 뭐하지? 아, 경찰놀이! 경찰놀이예요. 예전부터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아, 아니다. 소방관 놀이 먼저예요. 소방관도 궁금해요. 불이 났어요. 아닌가? 의사놀이부터 할까? 의사도 궁금한데. 플로, 오늘 하루 종일 놀 거니까 전부 다 하면 되지. 우와, 진짜 신난다. 그럼 경찰놀이부터. 우리 플로가 오늘 유라 덕분에 신났네. 우리도 플로를 위해서 오늘은 함께 놀지 뭐. 자, 그럼 플로가 말한 경찰놀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실감나고 재미있는 경찰놀이를 위해서 유라가 준비한 짠! 이 레고 듀플로 경찰서와 헬리콥터 플레이 세트로 경찰서와 경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와! 이거면 진짜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경찰이 되어볼 수도 있겠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경찰서부터 만들어볼까? 자. 오, 우와! 오, 브릭들이 엄청 큼직큼직하다. 이건 딱 봐도 경찰 자동차겠지? 이렇게 조립 설명서가 들어있네. 이 조립 설명서대로 브릭들을 조립해봐요. 브릭들이 엄청 커서 아이들도 쉽게 조립할 수 있겠다. 삐용 삐용. 오! 소리도 나! 브릭 3개를 조립했는데 벌써 경찰차가 완성이 됐어. 필요한 브릭들 포장을 전부 까주고 여기 경찰관들이 있네. 짠! 이번에는 플로를 위한 경찰서를 지어봐야겠다. 여기 바다, 여기에 문. 우와! 만들기가 너무 쉬워. 여기 그러니까 맞추는 것도 쉬워. 오! 여기는 감식탑. 오, 이거는 경찰 헬리콥터인가봐요. 오토. 와! 경찰 헬리콥터 완성!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리고 경찰견까지 왕! 왕! 슝!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경찰서 완성! 우와! 플로, 여기 봐. 여기가 경찰서라고. 이곳은 감시탑. 여기는 경찰관들이 업무를 보기 위한 경찰서 내부.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면은 긴급 출동하기 위한 경찰차. 삐용 삐용. 길이 막혔거나 갈 수 없을 땐 하늘을 나는 경찰 헬리콥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때? 굉장하지? 우와, 경찰차 멋지다. 나 다 타볼래. 경찰차 타볼래. 그래, 유라가 도와줄게. 경찰차 안에 안고 경찰차 출동. 우와, 사이렌에 불도 켜지고 진짜 경찰차처럼 소리도 울려요. 에잉! 범인 잡으러 출동! 이렇게 경찰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아주 멋진 직업이지. 흩자! 우와, 경찰 진짜 멋있어! 헬리콥터도 타볼래요!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조금 전 주택가에서 플로의 엄마가 가방을 분실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플로 경관은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견과 함께 헬리콥터로 즉시 출동 바란다! 엄마가 가방을 분실했다고? 빨리 출동해서 내가 해결해야겠어! 가자, 댕댕아! 오, 오. 자, 출동!
엄마! 으차. 왕, 왕!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플루 경관입니다. 플루, 어쩌지? 엄마가 좀 전에 분명히 여기다 두었는데 감쪽같이 가방이 없어졌지 뭐야. 찾을 수 있을까? 안심하세요. 이 플루 경관이 반드시 엄마의 가방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댕댕아. 냄새를 맡아서 가방을 찾아줘. 왕, 왕, 왕! 쿵쿵쿵쿵쿵쿵. 왕, 왕, 왕! 왕, 왕! 가방이 거기 있지? 잃어버린 줄 알았지 뭐니. 고마워 경찰관 플루, 경찰견 댕댕아. 별 말씀을요. 경찰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우와, 플루가 잃어버린 엄마의 가방을 찾아줬구나. 경찰관이 되어보니까 어때? 경찰서랑 경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겠어? 응, 너무 재미있고 멋진 경험이었어 유라 누나. 이번엔 소방관이 되어보고 싶어. 그래? 그럼 짠! 이 레고 디플로 소방서와 헬리콥터 플레이 세트로 소방관이 한번 되어볼까? 얼른 얼른! 엄청 기대된다! 소방서와 헬리콥터 플레이 세트! 자, 조립 방법은? 오! 간단한데? 자, 소방차에 차다리를 연결하고 사이렌도 연결하면 자, 사이렌 소리도 나는 소방차 완성! 로컬러를 자, 우! 소방 헬리콥터도 완성! 이제 플루가 궁금해하는 소방서에 이 미끄럼틀을 연결해주면 짠! 소방서 완성! 이 미끄럼틀은 소방관들이 불이 났을 때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 소방 헬리콥터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산에 불이 나거나 높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다재다능한 소방 헬리콥터죠. 그리고 친구들, 여기 보이죠? 소방차가 긴급 상황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짠! 이렇게 문이 열린답니다. 이렇게 소방서 조립 완성! 우와! 드디어 소방관이 되어보는 건가? 경찰서와 다르게 이 소방서는 불을 끄고 다치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을 구조하는 곳이기도 하지. 그래서 1분 1초라도 더 빨리 출동할 수 있게 지어졌다고. 우와! 그래서 이렇게 미끄럼틀도 있고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게 차고에 사다리 소방차도 있는 거구나. 유라 누나, 나도 소방관이 되어서 불을 꺼보고 싶어. 오, 그래? 마침 소방서에 화재 진압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플루가 소방관이 되어서 불을 한번 꺼볼래? 응, 자신 있다고. 아, 화재 신고가 없는 건 다행이지만 조금 심심한걸? 배고픈데 피자나 먹어야지. 냠냠냠냠냠냠.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지금은 훈련 상황입니다. 옥상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불이 났어요! 살려주세요! 어? 화재가 발생했어! 출동! 슝! 유라 도와줘! 어, 알았어! 차고 문 열어줄게! 슝! 소방차 타고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지금 출동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 장소 도착! 이런! 옥상에 화재가 났군! 사다리차 작동 개시! 징! 자! 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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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소화기 준비! 발사! 휴, 간신히 불은 진압했고 이제 사람을 구해야겠어. 도와주세요 소방관님. 아빠, 이제 걱정 마세요. 소방관 플루가 왔어요. 휴. 아빠 타세요. 어, 알았다. 휴. 자, 내려갑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어우, 살았다. 야, 도착! 화재도 안전하게 진압하고 불길에 갇힌 아빠도 구했습니다. 우와,
아무리 연습이지만 플로 진짜 멋지다. 어땠어? 화재는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이렇게 빠르게 출동해서 불도 꺼주고 사람들도 구해주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있다는 게 엄청 든든하고 멋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병원을 만들어서 의사놀이도 한번 해볼까? 응! 얼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 이 레고 지플로 병원놀이 플레이세트를 조립해보자. 자, 병원놀이 플레이세트는 어떻게 조립하면 좋을까?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기린 모양의 키 재는 곳. 그 다음에 진찰을 봐야 하니까 진찰대를 놓고 병원 외부 병원 간판. 여기 소아과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돌이. 자, 이렇게 해서 병원 조립 완료!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요. 어? 아이가 배가 아픈가 봐. 어떡하지? 내가 인턴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를 치료해볼게, 유라 누나. 아, 그래? 그럼 간호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아픈 아이를 진찰부터 해봐, 플로. 응? 간호사 선생님, 환자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우리 환자 친구, 의사 선생님께 진찰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싫어요. 의사 선생님이 주사 놓을 거잖아요. 싫어, 싫어.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은 절대 아프게 안 하고 아픈 거 고쳐주실 거예요. 진짜요? 그럼. 자, 이리로 오세요. 여기 앉아요. 네. 자, 우리 친구는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배가 아파요. 아, 배가 아야하구나. 먼저 이 선생님이 청진기로 배의 소리를 들어봐도 될까요? 아니야, 싫어. 아프게 하면 싫어. 집에 갈래. 아프게 안 해요. 소리만 들어볼 건데 배를 아프게 하는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아, 그렇구나. 알겠다. 배에 아야하는 벌레가 있어요? 아니, 벌레는 없고 집에 가서 손 깨끗하게 씻고 밥 꼭꼭 씹어 먹고 푹 자면 깨끗이 나을 것 같은데. 오, 진짜요? 그럼 저기 고민형이랑 놀다가 가도 돼요? 그럼 고민형이랑 우리 함께 놀까? 오, 우리 플로가 의사 선생님이 다 되었어요. 정말 대견해, 플로. 어때요, 친구들? 플로 정말 잘 해냈죠?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이 레고 지플로로 소방관이 되어서 불도 꺼보고 경찰관이 되어서 사건도 해결하고 멋진 의사가 되어서 아픈 친구도 치료해주면 어떨까요? 플루, 오늘 하루 어땠어? 재밌었어? 응! 유라 누나 덕분에 정말 재미있는 하루였어!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